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이고 3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도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장이 조용했어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큰 폭으로 상승도 안 하고 뭐 큰 폭으로 하락도 하지 않고 그냥 좀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왠지 오늘 좀 조용히 간을 보는 좀 눈치를 서로 다들 기관 외인 개인들이 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내일 옵션 만기일에 대부분 하락을 많이 하는데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거래했던 것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우선 어제 제가 대덕전자랑 백광산업을 어떻게 되는지 보고 거래할지 말지를 정하자 했는데 대덕전자는 상승을 안 했으니까 삭제가 되고 백광산업이 살짝 상승하긴 했는데 거래량이 아예 안 나왔죠.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백광산업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대장주로 거래한 종목은 없었고 그나마 제가 좀 중간 타점 절반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압타바이오를 살짝 거래를 했거든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절반권까지 아직 못 온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 음봉이 한번 나와가지고 바로 하락을 하면 거래해 보려고 했는데 음봉으로 봤을 때 어제 이렇게 끝났는데 아침부터 하락을 해주길래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거래한 걸 보시면 아침에 하락할 때 매수해주고 더 밑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 하려고 했는데 바로 올라가지고 일부 매도해주고 다시 판만큼 다시 사고 이제 원하는 목표가에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떨어지질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더 떨어져 준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매매는 이거 말고 한 게 없거든요. 어떤 움직임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바로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천원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위권에는 우량주밖에 없네요. 삼성전자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가 오늘은 그냥 옆으로 갔네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움직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끝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상위권에 종목들이 거의 없네요. 오늘 거래량이 터진 게 별로 없었나봐요. 3기가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이때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이 되고 지금 다시 2차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3일차 거래하는 힘들고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중에 절반권에 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형 포장이 지금 이 뒤쪽에서 여기를 뚫어지면서 나오긴 했는데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린 거라서 거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뒤에서 나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릭스도 뒤에서 나왔고 시노펙스도 뒤에서 나왔고 KTH는 이게 거래량 없이 상승하고 있는 거라서 차트는 이쁘지만 안 됩니다. 쇼박스가 상한가가 나왔네요. 2200억으로 상한가가 나왔고 근데 아마 이 쇼박스가 아마 우량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평상시에 거래량이 아예 없다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것도 패스. 센트럴 모터텍은 아니고 세트라가이도 아니고 카페24가 여기에서 1900억으로 상한가가 나왔는데 뭐 갑자기 뭐 어떤 엄청난 뉴스가 떴었나 보네요. 이렇게 갭이 큰 건 안 하죠. 이것도 패스. 이건 아니고 알루코도 아니고 영신산업도 아니고 대덕전자는 아니었고 오늘 시장이 좀 조용해가지고 종목들이 좀 없는 것 같네요. 라닉스도 아니고 DB하이텍 아니고 뉴인텍 아니고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움직임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장주도 없었고 내일 지켜볼 관심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미 골라놨던 종목들 중에서 그 종목들이 절반권이나 이 첫 번째 타점까지 내려온 이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안 나올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거래를 한다고 해서 항상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